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국세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바다에 둥둥 떠다니냐고. 응? 떠댕기네? 그래 떠댕긴다고 쳐. 응? 아 그것만 찾으면 완전 팔잡히는 건데 그 한두 놈이 덤벼들겠어요? 난 해적을 멸하라는 어명을 떠든다. 쉽게 잡아들일 수 있겠나이까. 대마도 앞바다에서 해적 5,000명과 싸운 사람이야 내가. 난 그 이름만 들어도 울돈에게 더 경기를 일으킨다는 송악산의 전환일세. 난 누구랑 얘기하니?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국세를 그걸 그 고래가 삼켜버렸다니. 이런 고래? 고래. 고래 뱃속에 국세? 고래가 국세를 먹다니. 땅책이 말이 되는 말이래 말이지. 기아진만한 생선 보셨어요? 에? 이게 바로 고래 눈깔이에요. 바다는 말입니다. 물줄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요. 수영하고는 확연히 틀려. 음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겨. 어? 등신 마냥 파 하면 뒤지는겨.